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긴 인천대교. 다들 한 번쯤은 차로 지나가 봤을 거야. 그런데 인천대교를 지나며 멋진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지었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설 상식. 3분이면 나도 건설 박사.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곽철용 아저씨의 마포대교는 무너졌네 라는 명대사가 나오지. 그런데 이 마포대교를 지나다니는 차량이 하루 약 13만 대라는 사실 알고 있어? 근데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마포대교는 심지어 물 위에 세웠잖아. 아니, 물 위에 세웠으면 둥둥 떠다녀야 정상 같은데 대체 어떻게 물 위에 기둥을 세우고 교량을 건설해서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걸까? 지금부터 그 원리를 설명해 줄게. 교량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GPS를 통해 기둥을 세울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야. 수심이 너무 깊으면 해저 지반을 조사하기 위해 밑바닥에 가라앉는 로봇을 동원한다고도 해.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대형 철제 강관을 바다 아래의 안반층에 단단하게 박아 놓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쉽지 않아 보이지? 아무튼 이렇게 강관을 박아 넣은 다음 이곳이 안전한지 연직도를 확인해야 해. 그리고 강관을 세운 안반층을 굴착해서 두께와 상태를 확인하면 안전도 검사 마무리! 이제 비어있는 강관에 철근망을 넣어서 기둥을 한층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다음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주면 돼. 그런데 콘크리트란 녀석은 까탈스러워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만 불만 없이 기둥을 꽉 잡고 있어주겠다지 뭐야. 그래서 흡입펌프를 이용해 기둥 아래에 쌓여있는 슬라임을 빨아올리거나 기둥 아래에 공기를 불어넣어 슬라임이 둥둥 뜰 수 있게 해주는 에어 리프팅을 실시하게 돼. 이제야 콘크리트를 타설할 준비가 된 거야. 이제 물과 섞이지 않는 콘크리트를 강관 안에 가득 채워주면서 기둥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빼는 작업을 거치지. 그럼 물 위에 기둥이 머리를 빼꼼하고 내밀게 되는데 그 위에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과 상판을 설치하면 끝! 오늘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의 기둥은 어떻게 세우는지 함께 알아봤어. 하늘에서 교량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둥을 세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하자고.